이제 날씨가 정말 가장 뭐 1년 가운데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본문이 자유 본문이라서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출애굽기가 지난주로 끝났고 본문이 정해져 있을 때는 그냥 주어진 본문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름다운 5월에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노래, 아가서 말씀을 나누기로 결정하고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눕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동명의 영화가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1997년 로베르토 베니니가 주연 및 감독을 한 작품이고 또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 귀도와 로라 이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게 되어서 귀여운 아들 조슈아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유태인 남편과 아들이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고 아내가 가족을 따라서 수용소에 같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희망과 웃음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아빠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 영화입니다. 수용소 안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몰래 틀어놓기도 하고 또 어린 아들에게는 이건 다 게임이라고 먼저 1000점을 따는 사람에게 1등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탱크를 선물로 준다. 근데 영화의 마지막에 정말 탱크가 등장을 하잖아요. 마지막 순간 그 총살을 당하러 끌려가면서도 숨어있는 아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크게 활보를 하며 걸어가는 그 아버지 이 귀도의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명장면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주인공의 유머로 인해서 웃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영화가 끝날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생각하면서 유태인 학살이라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가장 참혹한 사건을 배경으로 했는데 영화의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인생이 아름답다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 나는 비록 검지만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같은 맥락의 표현입니다. 사실 본문의 검다라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말을 연결을 해보자면 아름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라는 반어적인 표현이고 역설적인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왜 검게 되었는가? 아가서의 여주인공인 슐람미 여인은 팔레스타인의 그 뙤약볕 아래에서 엄청나게 더운 곳이거든요. 긴팔을 밤에뿐만 아니라 낮에도 입어야 되는 것은 너무 햇빛이 강해서 살이 타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이 그 뙤약볕 아래에서 양치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검게 그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얼굴의 검정색은 분명 이 여인이 열심히 일을 했다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는 이 검다라는 것은 내 인생이 너무나 많이 고생하고 있고, 그늘져 있고, 내 인생이 초라하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제가 이 검다, 살이 검다, 이걸 묵상을 하다가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화가 나온 1997년 여름이었는데요. 영화는 아마 한 5월쯤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여름에 제가 파파뉴기니에 선교여행을 40일 동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40일간 이 적도에 있는 나라에 갔더니만 거기 현지인 목사님 딸이 정말 아쉽다. 일주일만 더 있으면 우리랑 색깔이 똑같아질 텐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떠날 때. 정말 새까맣게 탔어요. 저는 좀 하얀 편이기 때문에 빨리 타고 빨리 다시 하얘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귀국할 때 홍콩을 경유해서 오는데 주일이 껴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갔어요. 새가족 소개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어디를 다녀왔냐고 그래서 파파뉴기니를 다녀왔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아니 거기 다녀온 사람은 왜다그 모양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성도들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렇게 세 가족을 세워놓고 막 온성도들과 함께 웃으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루살렘의 딸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요 이런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은 굉장히 우아하고 나이스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느라 온몸이 새카매진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촌스럽게 보였겠어요. 스스로에게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산 거야. 내 인생도 언젠가는 화려한 날이 오겠지. 좋은 날이 오겠지.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세상 사람들이 다 너무나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초라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러면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이미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양을 치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대 근동에서는 여성들도 바깥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인이나 모세의 장인을 보면 그 딸들이 양을 쳤어요. 그래서 야곱도 모세도 양을 치는 가운데 있는 여인들을 만나서 그 중에서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술람미 여인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야. 야곱의 장인이나 아니면 모세의 장인의 경우에는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딸들이 양을 쳤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음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검다에도 나를 업신여기지는 마세요. 내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정작 내 포도원은 돌보지 못한 것이랍니다. 기라성 같은 오빠들이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등 떠밀려서 양을 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새카매졌다.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시집이라도 가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전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윗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가? 그가 왕이 되어서 화려한 왕궁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훌륭했기 때문인가? 그 모습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은 글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빈들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영혼이 살아있었던 사람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인생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약자 중에 약자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강자가 되어 시대를 구원했던 사람 그런 그의 인생의 반전 스토리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인생에도 조금의 아름다움이라도 만약에 있다면 그가 누렸던 부귀영화 때문에 솔로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그의 영성이 아름다웠었던 것이죠. 욥의 인생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 때문이 아닙니다. 재산을 잃고 자식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눈물의 고백 때문에 그의 인생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검지만 아름답다라는 오늘 이 표현은 부정 접속으로 연결이 돼 있지만 실제 원문에는 엔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검다 그리고 아름답다예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나는 검지만 그러나 아름답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나는 검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그 고난의 시간, 내 인생의 그 밑바닥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게 된 그 표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를
보석들이 즐비한 보석상에서 발견했다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모래밭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를 발견한다면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한국에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지만 영국의 Britain's Got Talent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출연자 중에 한 사람이 폴 포츠라는 사람입니다. 37살에 남부 웨일스 출신에, 그러니까 영국의 중심지로 놓고 보면 완전히 시골 출신이에요. 휴대폰 판매원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딱 무대에 처음에 예선에 등장을 하는데 나이가 37이면 아직 중년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중년의 뱃살에 낡은 양복에 치열은 다 어그러져 있고 얼굴은 우울하고 그의 인생의 지난 37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었구나라는 것은 그냥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심사위원들이 뭘 하겠냐, 노래를 부르겠다, 무슨 노래를 부르겠냐, 오페라를 부르겠다, 그 준비되면 해라. 그래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어요, 심사위원들도. 근데 그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아리아 한 소절을 부릅니다. 네순 도르마,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모두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는 정말 수십 번을 계속 보는데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만약에 그가 조각의 미남이었다면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했을까? 그가 성악을 전공하고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감동했을까? 어려서부터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불링을 당하고 그리고 교통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유일한 위안이었던 노래마저 포기했던 사람이 그 한순간으로 인생이 완전히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이래약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로 인생이 전환됩니다. 아가서의 여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검정 피부가 인생 반전의 계기가 되리라고는 그녀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가족에게 버림을 받아서 양치기가 되었던 것, 물론 그것은 매우 서글픈 이야기이지만, 인생에 어찌 보면 서글픈, 잊어버리고 싶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그가 양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인생 반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가 양을 치지 않았다면, 빈들에 버려져서 살지 않았다면, 물맷돌을 들고 그 수 없는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랬다면 그가 골리앗 앞에 섰겠습니까? 그러면 장수가 되었겠습니까?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절망적인 이 블랙 스팟,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지점이 그의 인생을 다시 솟구치게 하는 반전의 계기가 되었어요. 이 슐람미 여인이 오빠들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빈들에 버려져서 양을 치고 새카매져서 나는 이게 도대체 뭔가,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저렇게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가꾸는데 나는 내 인생을 가꾸지 못하는구나. 그런 비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빈들에 나와 있지 않았다면, 양을 치지 않았다면 지나가는 솔로몬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비록 내가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 중동의 아라비아 사막에 베두인족이 검은 텐트를 치고 살잖아요. 그 베두인족을 얘기합니다. 그 베두인족의 검은 텐트처럼, 장막처럼 내가 새카맣게 되었지만 이 나라 최고의 존재의 사랑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두가 이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복음의 메시지. 어린아이들은 동화책을 보면서, 또 어른들은 통속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다 이 복음의 요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드라마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아니면 어린아이들 동화를 볼 때 공통되게 복음적 요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영화 보고 TV 보면서 은혜 받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통속 드라마에도 나오는 것이고 동화책에도 나오는 복음에도 나오는 공통점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걸로 책을 쓸지 모르니까 듣고 먼저 책 쓰지 마시고요. 네, 농담입니다. 첫 번째, 어떤 요소가 나오나요? 출생의 비밀. 지금 굉장히 가난한 집의 자식으로 뭐 분식집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생하며 살고 있지만 원래 회장님 딸이에요. 두 번째, 신분의 상승입니다. 방해꾼들이 아무리 음모를 꾸며도 그 음모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나도 몰랐던 내 신분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에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그걸 누가 하느냐?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항상 이 스토리에는 구원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 스토리 가운데 그 영화나 그 드라마에서 가장 완벽해 보이는 가장 훌륭한 존재가 나타나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초라하디초라한 나를 사랑해서 잿더미에 얹혀져 있는 나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고 너는 존귀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독사과를 먹고 죽어있는 나를 깨우기도 하고 선악과 먹고 죽어있잖아요. 깨우기도 하고 유리구두를 와서 신겨주기도 하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새 신을 신겨주잖아요. 할렐루야. 감이 오고 계신 거죠? 네. 이게 다 복음의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걸 성경적인 개념으로 다시 펼쳐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비참하게 때로는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가로막고 하나님과 우리의 부자지간, 부녀지간 그 관계를 가로막으려고 애를 쓸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신분의 상승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지상에서 천상으로 사단의 종노릇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아들, 딸로 놀라운 온 우주에서 가장 파격적인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어린 아이들은 동화책을 보면서도 구원자를 바라는 내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영화를 보거나 통속 드라마를 보면서도 구원자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액션 영화나 SF 영화나 전쟁 영화는 다를까요? 아니요. 히로, 영웅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다 구원자 캐릭터예요. 저는 보면서 와, 여기도 복음의 이야기, 저기도 복음의 이야기, 멜로드라마도 구원자예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까, 인생을 바칠까. 놀라운 구원자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우리를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건져내는 이야기들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는 모두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는 공통적으로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내가 비록 검지만 사랑스러운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어도 인생은 아름답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아름다운 청년이다. 이런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인데요. 청년을 위해 썼지만 남녀노소 모두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제가 거기에도 한 챕터에 그런 제목을 썼어요. 원판 불변의 법칙, 생긴 대로 살자. 그런 소제목인데,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서 제 노트북 컴퓨터 화면 상단에다 붙여놓고 늘 보고 있습니다. 예. Black I am yet lovely. 나는 검지만 그러나 아름답다. 나는 검지만 그러나 아름답다. 제가 이걸 왜 컴퓨터에까지 붙여놓고 계속 보냐면, 한 30여 년, 자존감의 문제와 씨름을 했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저를 우울질로 만드셨습니까? 저도 좀 유쾌한 인생이면 좋겠는데. 설교 때막 웃기고 이러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부러워하지 않는데. 저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웃고 나가시는 분들보다는 주로 울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주로 가라앉히는 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 내 어린 시절이 내가 머리도 나쁘고 건강도 나쁘고 성질도 나쁘고 그렇게 열악한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또한 가지는 제 자신을 볼때좀 독특하다 이렇게 드는 생각은 남자가 너무 집착적으로 보라색을 좋아해요. 왜 이렇게 보라색을 좋아하나? 제 옷장은 거의 보라색이에요. 제가 보라색을 좋아한다고 또 보라색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또한 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완벽주의 기질이었어요. 그때는 완벽주의 기질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완벽주의 기질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완벽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강박적으로 하는 타입도 있지만 정반대는 뭐냐면 완벽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뭘 제대로 할수 있겠어요? 저는 뭘 해서 제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손 놓고 살았어요. 그리고 눈도 귀도 굉장히 예민한 편이거든요. 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지으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인 것이 너무나 불만스러웠어요. 왜 다혈질의 열정형의 외향적인 베드로 타입이 아닐까? 왜 바나바처럼 좀 삶에 여유가 있고 그냥 다 좋고 이런 타입이 아닐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s as you love yourself.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자면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 가족 사랑 못합니다.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대사들인데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해요. 이런 종류의 대사, 이상한 우울한 대사만 하게 돼 있어요. 사랑받을 줄 몰라요. 내가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랑을 받을 줄 몰라요. 칭찬받을 줄도 몰라요. 땡큐 할 줄도 몰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떠나세요. 이런 대사만 하는 거죠.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지위도 있고, 업적도 이루었고, 어느 정도 인생의 고지에 올라섰는데, 집에 오면 가족들에게 매우 어렵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를 하대하고 자식들을 괴롭히고. 그건요,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에게 행복을 줄수 없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아멘들이 없으시지만 여러분은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보라색을 참 좋아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좋아했어요. 정반대 색깔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야채들은 주로 다 멀리 했어요. 그런데 유독 나물 중에도 그 가지나물은 좋아했어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게 보라색이라 좋아했더라고요. 그 색깔을 심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빨간색은 열정, 초록색은 평화. 핑크색은 뭔지 아십니까? 핑크색은 원래는 빨간색을 좋아하는 건데 너무 공격적이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핑크색을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핑크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보이기를 원하는 타입이에요. 저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에 대한 그 색깔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첫 번째 사이코, 두 번째 정서장애, 우울질, 집착, 소비 성향으로는 사치 성향, 그리고 예술가 기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를 빼면 전부 다 몹쓸 인생입니다. 게다가 제가 밴쿠버 가서 있어 보니까 거기서는 보라색, 핑크색, 뭐 무지개색 이런 거 남자가 입으면 안 되거든요. 이 게이 친화적인 색깔이기 때문에. 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그런데 저희가 그때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지금 인천 온누리교회에 계신 서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어요. 교인들의 내적 치유를 위한 집회였는데 제가 내적 치유를 받는 시간이었는데 이분은 남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미국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한국 계속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정체성에 혼란이 많았죠. 영어, 스페인어 다 잘하시는데 문제는 한국어를 좀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으시더라고요. 그 온누리교회 처음 부목사로 와서 축도를 해야 되는데 축도를 하면서 교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좀 어렵잖아요, 단어가. 그래서 그 단어를 못하고 멈춰서 있으니까 한 목사님이 이렇게 걸어 나오셔서 교통. 그래서 뭐 축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송구영신 예배 때 무은혜는 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헌년은 가고 새년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제가 오늘 허락받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자꾸 한국어권 사용만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 자신이 되라.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쓰겠다. Be yourself. 저는 그 메시지가 저를 향한 음성으로 들렸어요. 내가 좀 독특한 모양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으니까 내 모습 그대로 만족하며 살아야겠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밴쿠버에서 보라색을 마음껏 입고 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만족도가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많아요.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고 부모는 자식을 그냥 놔두지를 못해 끊임없이 닥달합니다. 자녀들은 그런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는 것이 대부분의 한국 가정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특별히 내 가족만 이상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문제는 나 자신이에요. 내가 행복한 사람만이 누군가 곁에 왔을 때 행복을 나눠주는 건데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거죠. 자녀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게 내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나. 자기 인격의 밑바닥을 보고 자괴감에 빠져요. 근데 또 한국은 자녀들을 경쟁적으로 잘 키워야 되잖아요. 나는 불량, 자격미달의 엄마. 그런 자괴감에 빠져서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어떤가요? 무한 경쟁의 이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능력을 요구받고 실적을 요구받고 어떤 프로젝트는 잘하기도 해요. 어떤 기간 동안은 잘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잘 던지는 투수도 계속 마운드에 올리면 어깨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의 그 밑바닥에서 많은 남자들이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쉴 수 없는 거예요. 쉬면 내 가족을 어떻게 챙기겠어요? 돈은 누가 벌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교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혼 자금까지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서 보내놓고 나서 요즘은 신중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남은 것이라고는 빈 둥지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식들도 잘 찾아오지 않고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뭘 살았나?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전 어느 시대보다 화려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화려함을 누리는 것은 좋은데 그 화려함에 내가 뭔가를 보탤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모 세대가 이미 이룰 수 있는 걸다 이뤄놨어요. 그래서 도전조차 해보지 못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게 오늘날의 젊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성인의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작년에 전 세계 143개국 중에서 118위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OECD 국가들을 조사했는데 6년 연속 꼴찌예요. 우리 자녀들이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학업과 진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1위일 줄 알았는데 그게 1위가 아니고요. 엄마 아빠가 늘 싸워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게 불행지수의 1위였어요.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우리 자식까지 채찍질하며 살아왔습니다.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국가 경쟁력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 누구도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요. 더 공부해야 되고 더 나은 이력을 가져야 되고 더 지위가 올라가야 되고 더 연봉이 쌓여야 되고 더 강해져야만 되고 지금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늘 그 메시지를 들어온 것입니다. 어디를 가서도 나 자신이 될 수 없는 아니 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는 사회가 된 것이죠. 칼 융이라는 정신분석학자는 이것을 페르소나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사회적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이 가면을 쓰고 산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교사라는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 서는 사람들은 배우의 가면을 쓰고 저와 같이 설교하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목사의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면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가식적인 인생을 산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본질적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아니면 그 뉴스데스크의 아나운서가 거의 매일같이 설교를 하고 매일같이 뉴스 보도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거를 그 시간에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감기가 심하게 걸려도 이 자리엔 서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엔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공적 이미지, 퍼블릭 이미지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그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한국 사회는 문제가 뭐냐면 이 페르소나라는 가면이 너무나 강력한 사회예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어떤 지위냐, 그 사람의 경력, 이력이 어떻게 되느냐, 재산과 외모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거의 목숨을 거는 사회입니다. 그것 아니면 인정받을 수 없고 그것 아니면 사랑받을 수 없고 그것 아니면 내세울 수 없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면 쓰지 않아도 지금 일을 내려놓고 휴직 상태에 있을지라도 은퇴해서 노년에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을지라도 병으로 인해서 누워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당신이 검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더 불쌍히 여기신다. 당신의 인생이 약한 자의 인생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은 들어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취향이 독특하세요. 약한 자, 없는 자, 무지한 자, 무능한 자 이런 자들을 선호하세요. 저는 제 인생에 오랫동안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셨는가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내가 우울질이 아니었다면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까? 내가 예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까?
내가 가난하고 병약하고 무지하지 않았다면, 물론 지금은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내가 내 영혼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그렇게 감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 저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죽음을 묵상하던 소년이었거든요. 내가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면 과연 내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었을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이 없다고, 나는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아니 내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이 키우면서 내 인격의 바닥만 보고 있고 그냥 늘 돈을 벌러 다니고는 있지만 아무런 일터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노년이 되었는데 빈둥지밖에 남지 않고 인생이 허무하고, 우리는 이런 인생의 무의미함과 무목적성에 빠져서 내 인생이 아름답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검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나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의 최고의 존재이신 그분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고백이죠. 저는 이런 고백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여성 취향인 것 같아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잣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만족이 안 돼서 다 뜯어고치고 싶은 거예요. 성격도 뜯어고치고 싶고 내 경력과 이력도 뜯어고치고 싶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위조하기도 하잖아요. 자기의 얼굴과 외모를 뜯어고치고 싶고, 그리고는 능력이 되고 돈이 되면 그렇게 정말 시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고치고 싶은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만족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태어난 그대로의 성품은 하나도 고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중간에 관리를 잘 못한 경우는 많지만 태어난 그대로의 그 기질, 성품, 은사, 외모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고칠 것이 없습니다. 고치지 마세요. 네. 고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가 최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언한다면 고칠 것이 없어요. 다만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성격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어떤 인생의 궤적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고 명암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전부 밝기를 원한다면 아웃라인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림도 명암이 있어야 형체가 보이는 것이죠. 인생도 우리의 타고난 기질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께서 명암을 만드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림에 드러나는 전체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날 때 선물해 주신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배경,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후회 막심하고 다 뜯어고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고 당신에게 그 성품을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왜 베드로의 열정이 내게는 없을까? 왜 바나바의 여유가 내게는 없을까? 왜 나는 우울질일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우울증을 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질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다혈질이기 때문에 맨날 좌충우돌하고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왜 나는 저 우울질처럼 차분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다혈질을 주신 것을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울질이든 다혈질이든 점액질, 담즙질, 어떤 기질이든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단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장점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추운 뉴욕의 지하철에 한 거린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줄이 하나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연주를 했어요. 구걸을 해야 되니까.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줄들이 계속 끊어집니다. 한 줄밖에 남지 않아서 그가 고개를 떨구고 절망해 있을 때 지켜보던 노신사가, 백발의 노신사가 그 바이올린을 내게 달라고 한 줄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놀라운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그날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이 백발의 노신사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바이올린 연주자였죠. 음악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가이고 테크니션이었던 파가니니는 사람들을 연주에 이렇게 공고를 해서 모아놓고서는 일부러 한 줄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올라간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몇 줄짜리라고 생각하세요? 난 한 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는 그다지 좋은 고가의 악기도 아닌데. 여러분, 그러나 그 악기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악기일지라도 초보자 문외한이 들고 연주하면 별 볼품없는 그런 연주가 나오는 것이고요. 한 줄밖에 남지 않았어도, 그다지 좋은 악기가 아닐지라도 최고의 연주가가 그 악기를 붙잡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하나님 나는 이 모양입니까가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서 살아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붙잡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인생에 과연 나는 왜 이래야 하는가, 자존감의 문제, 만족과 행복의 문제에 씨름할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부여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강하여도,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여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날마다 내면에 눈물과 피를 흘리며 살면서도 멈추지를 못하고 그 불행함이 내 사랑하는 내 소중한 가족의 마음에 또 다른 눈물과 피를 흘리게 하고 하나님 불행의 쳇바퀴처럼 불행의 도미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슬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본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아무 고칠 것이 없으며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들어서 쓰겠노라.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일어날 때 우리 가정 가운데도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덮으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없고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느새 나 자신도 나를 인정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축복할 수 없는 불행한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이가 야곱을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낙심하지 말지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사오니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솔직히 내가 부족한 게 많고 잘못도 많고 어그러진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사람들의 말 때문에 무너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히 체험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검은 인생이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받은 것이 나를 존귀케 하는 놀라운 찬송을 부르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삶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실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서덕이며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참 존귀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때론 힘들지만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언제나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드린 모든 손길과 믿음의 고백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건강과 그들의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활짝활짝 열어주시고 언제나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힘있게 확장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며 언제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